자, 다음에 88번 들어갑니다. 아, 공기 예열기 설치에 따른 역량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어요. 1번, 연소율을 증가시킨다. 공기 예열기 설치하면은 연소율이 증가가 되죠. 두 번째, 과잉 공기량 줄일 수 있어요. 예열기 하니까. 세 번째, 배기가스랑 저항이 줄어든다. 근데 배기가스 저항은 증가해요. 왜냐면은 공기 예열기 하면 배기가스 온도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해서 배기가스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3번 정답이다. 네 번째 보면 질소 산화물에 의한 대기 오염 우려가 있죠. 3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89번 들어가는 거죠. 아, 관판의 두께가 20mm이고요. 관 구멍의 지름이 51mm인 연관의 최소 피치를 구해봅시다 하는 게 8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피치. 네. 자, 연관의 최소 피치. 이것은 1 더하기 4.5, t분의 4.5에다 곱하기를 d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더하기 4.5. 아, 여기서 t는 얼마? 20, 두께가 20. 곱하기 d는 얼마? 51. 그래서 계산하면은 62.5다. 4번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90번 가겠습니다. 100kN의 인장하중을 막는 한쪽 덮개판, 맞대기 리벳 이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89번이나 90번이, 특히 90번이 이제 이게,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보겠습니다. 리벳 이음이 있는데, 리벳 지름이 15mm고요. 리벳 허용 전단력이 60MPa예요. 이럴 때 리벳 몇 개가 필요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용 전단 응용이라는 것은 전단 면적분의 W잖아요. 근데 여기다 리벳 개수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60은 어떻게 됐냐? 리벳 몇개 곱하기 단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다? 15의 제곱입니다. 이게 전단하중은 1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n을 끄집어내. 풀면은 약9.44 나오거든요. 그럼 10개죠. 1번 10개 필요하다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너무 쉽지, 이거는. 이상적인 흑체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하고 절대 온도 관계식 4승을 찾아라. 문제죠. 이는 시그마 T의 4승. 두 번째 게 정답. 넘어갈게요. 자, 92번. 보일러의 내부 청소 목적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해서 보면은, 내부 청소. 스케일 슬러지한 보일러 효율 저하를 방지하는 거야. 이걸 제거하니까. 그 다음에 수면계 노즐 막힘을 방지해. 장애 방지. 그리고 보일러 순환 저하를 방지하죠. 이거 내부 청소 목적이죠. 1, 2, 3번. 근데 수트블로우엔 매연 제거는 별로 크게 연관은 깊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번에 4번 정답.